내가 그 만약에 기회가 되면 주인은 할수 있어도 거기서 접대부는 안 된다 이거죠? 주인이 뭐야? 내가 차라리 거기서 하나를 다 통째로, 그 지하를 다 통째로 맡아서 하지. 아, 예. 예, 저 몰라서 그래요, 제 성격. 저는 완전 남자예요. 네. 예, 그래서 이제 제가 남자들하고 이렇게 서슴 없이 잘 지내고, 네. 이제 그러니까, 이제 사람들 내가 딱 보면 이제 이쁘장하게 생기니까 다 나를 처음에 오해해. 아, 저 사람하고 뭐 있나 해서, 조이치부터 써 권오수사장하고도, 조이치부터 써 권오수사장하고도, 조이치부터 써 권오수사장하고도, 처음에 사람들이 저를 모를 때는 저랑 사업을 같이 하니까, 저랑 사업을 같이 하니까, 저랑 사업을 같이 하니까, 네. 처음에 이제 어쨌든 저랑 뭐 이거 저 다들 나를 갖다가 다 애인으로 오해하는 거야. 근데 조금 지나면 알잖아요. 예. 다 그렇게 이제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가 조금 예쁘장 하면은 네.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누구나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나랑 권호수장하고도 벌써 20년이에요. 벌써 지낸 지가. 예. 아니 그럼 다 알지 지금. 권호수장하고도 벌써 20년이에요. 벌써 지낸 지가. 예. 아이, 그럼 다 알지, 지금. 아이, 그럼 다 알지, 지금. 거기 뭐, 응, 그래서, 이제 그래서 이제 세월, 내가 항상 이제 세월이 지나면 다 이게 이제 다 수면 위로 드러난다고. 지금 다 이제 정치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. 정치적으로 다 개입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정치 싸움인데, 아이, 말도 안 되는 거죠.